들어간 화폐를 화폐가 된다면 예. 여러 나라가 외환보유액으로 보유를 하게 될 거고 그럼 그 화폐가 국제화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유상도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게 여기 편입되면 생길 수 있는 장점 같은 건데 예. 물론 정경련 보고서에서는 원화가 SDR 바공에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최소 112조 원 정도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. 그 부분은 검증이 안 되는 거라서 맞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.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의 위상이 좀 올라간다. 예. 감정입니다. 원화의 위상이 올라가면 많은 나라에서 원화 추천을 해보고 Thank you.
네, 나 김민기죠. 박수현 작가, 김현우 씨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. 저는 잠시 후 8시 5분에...